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에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산들은 수량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양처럼 뛰놀았다. 바다야 너는 어찌하여 도망을 쳤느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수량처럼 뛰놀았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새끼양처럼 뛰놀았느냐?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기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일상이 기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눈이 뜨였고 안 뜨였고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기적을 체험하라 그래서 그동안에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을 행해 주셔서 그거 아닙니다. 늘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동안에 행하지 않으셨던 일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일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시는 기적에 대해서 눈이 뜨여야 하고 그러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또 더 해주시고 말 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 은혜의 눈이 정말 열려야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신앙생활에 활기가 있고 우리가 정말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안타깝고 불쌍할 뿐이지 내 믿음이 흔들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년 말씀 기도회가 이번 한 주간 제 생각 예상보다 더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층에서 못 모이고 지금 현재 우리 모이는 이 본당에서 말씀 기도회가 열리는데 낮 시간에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다니엘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제는 바벨론 세상에서 다니엘로 살기입니다. 다니엘서 말씀 기도의 전체적인 방향입니다. 바벨론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다니엘로 살 건가 하는 거죠.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 세상에서 그처럼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오히려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바벨론 땅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체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만 떠나 나가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조차도 믿음이 없어서 대부분 다 쓰러지고 넘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처럼 살 겁니까? 일상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는 기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도 일상의 기적이라는 표현은 소설가도 또 수필가도 쓰는 표현입니다. 박완서라고 하는 작가가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을 썼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씹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에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다음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정말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세면대에서 그냥 허리 굽혀서 세수가 되면 기적이지. 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기적이에요. 네. 그게 안 돼서 쩔쩔매는 사람, 네. 허리가 굽혀지는 거, 뭐 온 집안에 그냥 뉴스가 되는. 네. 허리가 굽혀진다. 네. 그렇죠?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함께 식사할 사람이 있는 것, 나 혼자서 화장실 갔다 온 거. 우리는 정말 기적 속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중국 속담에 사람이 하늘을 날거나 바다를 위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고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게 기적이다. 여러분 오늘 다 걸어오셨잖아요. 그죠? 네. 기적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 기적이 넘치고 있다니까. 그걸 깨닫는 눈이 뜨였냐 아니냐 하는 차이지 기적이 있었냐 없었냐는 차이가 아니라니까. 기적을 기적으로 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내 몸이 건조한 것 같았던 내 삶이 정말 놀라운 삶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똑같은 걸 보아도 사실 보는 게 달라요. 오늘 시편 114편은 출애굽 당시에 일어난 기적을 아주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3절에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시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바다가 도망갔다, 요단강이 뒤로 물러났다. 뭐 이런 표현 쓰는 것은 그렇게 시적인 표현을 쓸 수 있겠다 싶죠. 근데 그 다음 부분은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려요. 4절에 산들은 숫양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양처럼 뛰놀았다. 바다야 너는 어찌하여 도망을 쳤느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수장처럼 뛰놀았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새끼양처럼 뛰놀았느냐. 산들과 언덕이 수장과 새끼양처럼 막 뛰노는 것 같았다. 그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는 그때 그걸 보는 사람이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인다는. 산이 뛰놀고 언덕이 뛰놀고 바다가 도망가고 또 강이 뒷걸음질치고 그렇게 보인다는데 똑같은 걸 보는데도 전혀 다르게 보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보는 거하고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한 집에서 똑같은 밥을 먹고 그렇게 사는데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과 영이 죽은 사람은 보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감사 제목이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모든 게 감사로 믿어지니까. 아니 멀쩡하게 다닐 때는 감사 못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 쩔뚝거리면서 감사. 네. 목숨은 살려주신 거 너무 감사. 그 위기 가운데 그래도 붙들어 주셔서 다리 하나 부러진 것으로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 이렇게 감사가 나온다니까. 아니 사실 멀쩡히 걸어다니는 사람이 감사지 다리 부러진 사람이 무슨 감사가 있겠어. 믿음이 다르고 깨달아진 게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우리 일상 속에서 행하시고 있는 그 놀라운 감사, 놀라운 기적거리를 우리가 보게 하시는 것, 눈뜨게 하시는 것. 오늘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제가 보게 해주옵소서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기도회가 다니엘서 5장이에요. 다니엘서 5장에는 벨사살 왕이 아주 참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이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성전 짓기로 자기들 술 마시는 잔치자리에 그 성전 짓기를 사용합니다. 그 벨사살 왕이 그런 이제 만행을 저지를 때 벽에 회칠한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것만 해도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벽에다가 글자를 썼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집니다. 그 글도 읽을 수가 없고 해석은 도무지 안 되고 그냥 사색이 되어서 그 바벨론의 술사들 불러다가 해석을 시켰는데 해석을 못해요. 이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극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왕비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그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 꿈을 해몽해 주었던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임한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왜 모르십니까? 왕비도 알고 그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다니엘의 존재를 벨사살 왕은 몰랐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 아버지 왕이 그런 정말 악몽을 꾸고 그리고 7년 동안 짐승같이 그렇게 폐인처럼 살다가 또 그게 회복되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그 어릴 때부터 자기도 다 보았던 일들이었는데 막상 자기가 그런 일을 닥치고 나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고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뭐 기적이야. 그런데 본인 마음속에는 정말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도에 참석한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식당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뭐 너무나 감격스러워하면서 간증거리가 많다. 그래서 말씀 기도 나눈 그 자리에서 나누려고 손을 들었는데 제 아내가 눈길도 안 줘서 그 시간에 간증을 못 나눴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더라. 그러시냐 그러면 저에게 메일로 보내달라 그랬더니 메일로 보내오셨어요. 그분 요지는 작년부터 이제 이 거래처와 재판이 있어서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다는 것. 그렇게 일을 해주었는데 공사 대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또 억울하게 소송까지 해가면서 지금 고통스러운 기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올해로 이렇게 접어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말씀 기도회에 참석하고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오늘 꼭 내가 가야 되겠다. 이 말씀 기도회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느부갓네살이다. 내가 벨사살이다. 하는 말씀을 주셔서 크게 회개가 열렸다는 거죠. 저는 한마디로 교만 덩어리였습니다. 25년 만에 주님께로 돌아온 탕자였지만 다시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의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자만하고 그것을 자랑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나의 기도는 주님께서 잘 들어주신다는 등 교만한 말들을 서슴지 않았고 제자훈련 받은 것은 무슨 벼슬인 듯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일확천금을 노리듯 큰 사업들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끝내 지난해 저에게 큰 시련들이 왔습니다. 진행되던 프로젝트들이 마지막에 틀어지고 회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던 프로젝트에서 팽당하는 일도 몇 번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작년 끝낸 공사 및 물품 대금 받지 못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법정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에 교만하였던 제 삶을 회개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주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의지하던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도 있네요. 엄청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느부갓네살, 내가 벨사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저 사람들 미쳤나?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일이죠. 보는 게 그렇게 달라요. 저는 그 집사님 식당에서 막 정말 놀라워서 간증할 거리 있다고 하실 때 정말 무슨 일확천금을 벌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굴 표정이 너무 기뻐서 그래서 뭔가 대단한 무슨 어떤 성공을 했나 보다 이런 느낌까지 들었을 정도예요. 근데 보내온 간증을 읽어보니까 여전히 어렵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기적이죠. 제가 군 훈련 중에 다리가 부러졌을 때도 저 자신을 보는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제 믿음의 실상을 열어주시면서 정말 밤새도록 회개했습니다. 밤새도록 울고 또 고백하고 또 울고 또 고백하고 그게 저의 회심이었고 저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부러져서 언제 고침을 받을지도 모르는 처지가 됐고 정말 군에 입대는 할 수 있는 건지 내가 갈 수 있는 교회는 있는 건지 아내나 딸을 먹여 살릴 수는 있는 남편이나 아버지가 되겠는지 모든 게 다 정말 완전히 바닥에 다 무너져버린 그런 때에 사실은 제 생애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건짐받는 때였어요. 기적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깨닫게 하시고 눈뜨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셨으니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건 기적이 아니고 이건 저주야.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하여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시구나. 그 순간에 확 눈이 뜨여요. 그러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군요. 그 자체가 기적이라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일에 간섭하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이게 깨달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큰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걸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게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항상 곁에 있어도 관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지 않으면 못 봐요.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는데 마음엔 불평과 원망과 의심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기울여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저 기적을 보지 못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주받을 길로 가는 거예요. 저주받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에 빠져가는 거예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벨사살 왕이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짓기를 자기 나라 우상 창고에다가 갖다 놓은 거 그거 다 일부러 그것만 골라가지고 유대인들을 유난히 싫어했던 왕이라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집기를 꺼내가지고 그것 가지고 술을 먹고 그리고 놀았으니 저주받을 일만 골라서 한 거죠.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저주받을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 일상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고 아니고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건 결정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를 가장 흔히 보여주는 건 기적이 아니고요. 우리의 실제적인 일상에 우리가 보는 모든 자연 현상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떠오르죠? 해가 떠오르죠. 밤에는 달이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늘 이렇게 지구에서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정말 이 천체를 조금이라도 더 깊이 이렇게 보면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이 온 우주에 오직 지구 외에는 가보면은 이건 끔찍한 환경이에요. 더우면 너무 덥든지 추우면 너무 춥든지 공기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아주 황량한 사막이고 완전히 두꺼운 얼음층이고 별들마다 다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셀 수도 없는 우주 전체를 보면 먼지라고 하기도 어려운 이 지구 하나만큼은 태양과 달과 모든 천체 사이에 정말 적절한 거리를 딱 맞춰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살기 딱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기적이 따로 일어나지 않아도 아침에 태양이 뜨고 그리고 저녁에 달을 보면서 지금 나는 놀라운 기적을 살고 있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신묘하게 우리를 이 지구 땅에 지구상에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나.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 여러분의 신체 세포 하나까지도 사실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면 이건 정말 기적 그 자체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세포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입니다. 사방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는 일어나지도 않아. 정말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숨쉬고 살아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죠. 지구가 정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자연이고 또 우리 세포 하나하나도 이거 창조주의 솜씨가 담겨있는 우리 속에 있는 DNA 자체가 이건 정말 지적 설계자가 누군가가 설계하지 않았으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가 있지만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2절 말씀해 보면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소로 만드셨어요. 유다 백성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것이 그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고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은혜와 복을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누리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성전이에요. 이 육체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나면 내게는 기적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신 것 자체를 그거 기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뭘, 어떤 걸 기적이라고 하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의 지금 처지와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 여러분이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거고, 오셔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도 느끼고 지금 말씀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의 영이 있지 않았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벌써 나갔을 겁니다.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의 영이 사모하게 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게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이보다도 더 놀라운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자체가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고백이 주님 충분합니다. 주님 충분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시는군요. 제 안에 오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더 안 해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생기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어진 삶이, 그 사람의 삶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은혜의 역사가, 능력이 활짝 열려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눈이 뜨이고 그것에 감사하는 믿음이 생긴 사람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또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더 이상 어떤 역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년 전에 예수 동행 일기를 이렇게 쓰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야, 이 기적부터 먼저 눈이 뜨야 된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으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려니 매일 일기를 쓰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일기 쓰는 일을 점검해 주면서 꾸준히 주님과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8년 전에 예수 동행일기를 썼어요. 2011년 1월 일기를 제가 뒤져봤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에 대한 영적 저항이 느껴진다.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그때. 24시간 주님 바라보자, 일기도 쓰자, 그럴 때 저를 쳐다보는 눈이 보통 매서운 게 아니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우리 부목사님들도 같이 쓰자고 그랬더니 다 얼굴이 노래지고, 지금 장로님들과 같이 일기를 쓰고는 있지만 그때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어요. 제가 쫓겨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 일이 은혜롭게 여겨지지 않고 부담과 지나친 강요로 비춰지는 이들이 장로님과 중직들 가운데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비판하고 책망하지 않고 지혜롭고도 단호하게 밀고 나갈 것이다. 결국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때 제 심정이 이러했었어요. 처음에 그 해 1월에 우리 이제부터 예수 동행 일기를 씁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며칠 뒤에 이렇게 썼어요.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가능한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답답하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전 교회적으로 흘러넘치는 강같은 은혜 역사가 되어가는 것을 느낀다. 주께서 계속하여 이 일을 진행할 말씀과 지혜를 주신다. 가정에서 아내와 사이에 넘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 아내가 더 충만하다. 인터넷 교회 비전의 구체적인 방안이 이것이었음을 깨닫는다. 앞으로 온라인상의 수많은 나눔방이 개설될 것이 보인다. 이것이 비전인가 보다. 정말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떨어졌다가 널뛰기 같은 느낌이었어요, 초창기에는. 어느 날은 막 정말 이건 기적이야 이런 느낌도 들고, 어느 날은 이거 도무지 안 되나 봐 이런 생각도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일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요. 주님 바라보는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그 다음엔 주님이 그냥 이끄세요. 깨닫게 하시고 말씀 다니엘에게 하신 것처럼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분별도 주시고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겠거든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뜨이는 일이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설명드리고 그렇게 권면해도 그게 쉽지 않아요. 반응이 오기가. 한 해 한 해 한 해 지나고 이제 8년이 되어서 참 많은 분들이 이 일에 같이 참여하고 감증거리가 생기고 나눔이 일어나고 인도네시아에서 거기서 막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중국의 역사가 일어나고 대만에 일어나고 지금은 정말 이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난 신년 부흥회 때 또 지난 마지막 주일 2018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자고 일상에서 보자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저에게 메일로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런 메일들이 참 많이 왔어요. 거식증에서 벗어난 분이 있었어요. 도무지 자기 의지로는 도무지 이겨나갈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근데 나는 죽었다고 그걸 선포하고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산다고 고백하면서 그 거식증에서 벗어났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하는 메일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어떤 자매가 참 쉽지 않은 삶의 환경 속에서 사는데 그 자매가 저에게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졌어요. 그게 기적이죠. 목사님 제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졌어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공부가 하고 싶어졌어요. 기적이 기적. 네. 여러분 자녀 기르면서 이거 정말 놀라운 기적. 오늘 정말 저게 우리 아이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공부가 하고 싶어졌어요. 두 번째 저를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구체적인 간증을 쭉 썼습니다. 네 번째,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라고 믿어요. 다섯 번째,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어요. 여섯 번째, 일하고 싶어졌어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일하고 싶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이 저를 변화시킬 것을 그러나 저는 믿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웃을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자기 안에 일어난 변화를 그렇게 써서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쓰시고 싶으면 쓰세요.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그 자매가 저한테 보내준 걸. 제가 그 자매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이 자매가 이렇게 하나하나 써서 보내주는 게 참 정말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찬양이 되더라. 우리 가운데 지금도 주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분명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고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놀랍게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행하고 계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게 무언가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다. 그건 기적이죠. 네.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 분명하다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큰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락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아주 소소하게 보이는 작은 일에 눈이 열려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그 엄청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악몽을 해서왔던 거예요. 다 죽이겠다고 할 때 그때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무슨 해석이 온 것도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꾼 꿈까지도 너가 이야기하라. 그래야 너 해석이 진짜라고 내가 믿겠다. 아니, 저 사람이 무슨 꿈을 꿨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다니엘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밝히겠습니다. 그리고는 숙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에게 기도해달라고 하고 같이 연합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느부갓네살의 꿈이 뭐며 해석이 뭔지를 알게 하셨어요. 자, 이런 엄청난 믿음의 역사. 그래서 총리가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죽을 위기인데 그게 총리가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시작은 고기 먹지 않는 것 때문에. 신전에 바친 고기, 그거나 먹을 수 없습니다. 환관장이 야, 너 고기 안 먹고 얼굴이 조체해지면 내가 죽는다. 그러면 열흘만 3년 동안의 시간을 주었는데 그 중에서 열흘만 야채만 주어서 먹게 하십시오. 그래도 내 얼굴이 다른 사람들보다 축이 나면 그러면 내가 당신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환관장이 3년을 돌봐야 되는데 열흘 실험을 해보겠다는데 그래서 허락해 주죠. 열흘 동안 야채만 먹어요.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환관장이 그러면 너 원하는 대로 해라. 음식 먹는 거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뭘 먹고 안 먹는 문제. 근데 그 문제 하나에서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기적을 느끼기 시작하면 큰 문제 앞에서 믿음의 용사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양떼 치면서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한 경험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가서도 담대하게 싸웠잖아요.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음을 믿습니까? 지금 기적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믿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우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기적을 기적처럼 여기지 않고 사니 하나님의 다른 역사가 나타나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 나 보실 때 어떠실까? 오늘도 나를 보실 때 어떠실까? 궁금하세요? 어린애기 데려온 분 한번 보세요. 어린애기를 보는 그분의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얼굴이에요. 계속 애기 보면서 얼굴이 그냥 미소가 번지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이 그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여러분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모든 일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이죠. 기적을 기적으로 알고 나니까 비로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열쇠예요. 그래서 지난 마지막 주일에도 그 말씀드렸고 신년 집회 3번 동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러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믿고 그리고 순종하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나아갈 것은 하나님 일상에서 내 삶의 아주 작은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간섭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분명히 체험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과 나의 신앙의 하나님 그와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소화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결단함 주 앞에 나가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주여 받아 하나님의 끝이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받으시길 땅 하나님 실기 적은 영역에서 하나님 일상의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분명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보게 하소서. 번의 눈을 뜨게 하소서. 훌륭한 눈이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부르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 문을 내시기 원함. 이제는 정말 예수 제대로 믿기를 원함. 하나님 역사의 산증이 되시기 원함.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삶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삶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관해 주시길 원함.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시기 원합니다. 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소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같이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주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딱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오 놀라우신 하나님 같이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것은 하나님 더 이상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행하신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관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소서. 하나님 그대로 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대로 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말씀대로 성취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말씀에 사랑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증인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옛날처럼 살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진하게 살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기력한 삶이 다 끝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말을 다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가진 일들 오늘도 하나님 보이시고 마음이 갈급하고 사만 이들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더해 주소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이제 통성기도 끝나면 내려오셔서 아랫단에서 안수기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기도 받아야 되겠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면 그렇게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친히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니까 꼭 안수기도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을 초청합니다. 정말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이 복음 하나 분명히 붙잡고 삽니다. 내 모든 삶 속에, 모든 환경 속에,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 제가 할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살아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내 육신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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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하고 주님 사로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믿고 지나게 나와 하나님 간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손에 보여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하시는 삶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님이 이끄시는 삶 살게 하소서. 주의 주님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주님으로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고백이 하나님 분명히 믿음이 하나님 주님의 걸음을 하나님 그에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의 진리로 성취되고 하나님 말씀의 증인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적이 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의 표적이 되고 주님의 일하심의 표적이 되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이것들을 도와주신 하나님,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들어주신 하나님, 주님 같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님 안수하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고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더 깊은 기도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깨우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와 승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놀라우신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참믿음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